너 이제 가야 돼. 1.15. 무슨 소리지? 개월 수는 2개월 넘은 것 같거든요. 콧물이 아직 있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증상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결막염은 아직 있어요. 양쪽 다 눈이 많이 보이는 편인데 약을 먹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콧물도 노랗고 그래서. 있네요. 여기 두 마리가 붙어 있네요. 안쪽엔 더 많을 것 같아요. 저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치료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곰팡이가 의심이 되진 않지만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격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예 울타리 같은 걸로 말고 완전 다른 방. 네, 그게 가장 좋아요. 화났어. 오늘 안녕 보이지? 우리 친구 눈꼬리 쪽에다가 면봉에다가 살짝만 하셔서 눈꼬리 끝. 어이구. 뭐 하는 거지? 좋아? 반가웠어, 흥이가. 풍이 이러는 거 처음 보네. 산책 안 가겠다. 아, 나도 못해. 방법이 없어. 너가 마음의 문을 열어봐. 몸이 큰 걸 어떡해. 고양이보다 얘가 고운이야. 그루밍 하고 있어. 응. 풍이 약간 놀려. 여기까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괜히 밀당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리라는 거야? 나오래. 여기 있어. 형이야. 형이 친구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 이제 나와요. 좋대. 사람 품에 있는 게 제일 좋네. 얼른 산책 갔다 와, 풍이야. 괜찮아. 갔다 와, 얼른 풍이. 얼른 갔다 와.
지나가지고 졸린가 보다. 예. 토이가 야옹이 보호해줘. 알았지?